아무리 종족별 밸런스를 맞추는 것도 중요하고 그렇습니다만 토스 적응 원하시는 분도 아 그래도 이정원 같은 선수는 올라가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정말 인기 스타들끼리의 대결인데 김승찬 선수 역시 또 팬도 많고 특히나 이정원 선수가 예, 스타투에서 가장 또 유명한 선수 중에 한 명 아니겠습니까? 네. 예, 많은 팬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테라전이지만 오히려 이번 경기 기대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절대 2패는 안 됩니다. 김승철 살아서 3경기 가야 돼요.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저 붉은색 테란 이정훈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마스터는 네, 김승철 현재 1패 기록 중이에요. 네, 김승철 선수가 상당히 좀 나이도 어리고 17살밖에 안 되지 않았습니까? 네, 나이도 굉장히 어리고 발전 도중의 선수고 앞으로도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을 가진 선수인데 네, 그래서 오늘 경기 보고 여러 가지 뭐 데이터, 뭐 사람들의 얘기들 이런 걸 볼 때 분명히 오히려 가장 안정감 있는 선수가 김승철 선수가 아닐까 좀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1패 상황 최초의 2패가 될 수도 있고요. 네, 아, 네. 좋아요. 네. 몸에 좋은 것도 섭취하고 그렇죠. 맛있는 것도 좀 흡입하고 네. 원칙상으로는 뭐 음식물 반입은 그 안 됩니다만은 다 드세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또 깔끔히 정리하고 가시거든. 휴지통 있으니까 다 정리하고 가시니까요. 네. 저희가 또 이 식사 시간에 주로 중계를 합니다. 네, 근데 시간대가 다 그렇죠. 1시, 뭐 6시, 네. 7시 이렇기 때문에 네. 현장에 오시려면 또 출발하시는 시간 여러 가지 고려해 볼 때 딱 네. 맞죠. 공복해 보일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좀 맛있는 것도 하나 드시면서 또 이렇게 연인분들과 함께 또 사랑을 나누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네. 예, 선 정제소, 예, 그러니까 선게스, 예, 쉽게 말할까 선게스를 가져가고 있는 김수현 선수 모습이고요. 네, 그렇죠. 뭐 일단 이런 위치라면 선가스라면서 상대방의 아라도 벤시 위주의 플레이로 그렇죠. 좀 적잖이 압박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이정우 선수하면 정말 뭘 할지 모르는 선수다라는 것. 일단 이번 경기에서 만약 병영에서 바로 앞마당에 더블을 가져갈 경우에는 리스크가 위험부담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위치가 예. 너무 가까워서 대놓고 벤시에도 손해는 안 볼 만한 자리예요. 예, 뭐 물론 뭐 이정우 선수가 워낙에 예, 그 해병왕, 예, 그 뭐 아이디도 머린킹이에요. 예, 워낙에 마린으로. 해병으로 벤시도 잘 맞고 이런 선수이긴 합니다만 지금은 예 바로 더블 이랬다가는 예 400 물론 뭐 바로 400원 모아서 더블 하지 않 당연히 궤도 사령부 먼저 가고 그 다음 400원 모아갖고 더블 이런 형태로 갔다가는 이건 안 당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일단 여기서 예, 더블 이후에 그래도 앞마당이 아닌 본진에 지어주면서 오히려 이제 스캔 위주의 활용 지게 로봇과 스캔 위주의 활용으로 예, 상대방의 벤시에 대한 대비를 하는 건 나쁘지 않고요. 네, 그러면서 오히려 메카닉 위주의 플레이로 예, 좀 하겠다라는 생각인데 예, 예, 역시나 벤치 타이밍에 맞춰서 바이킹만 나와주면서 안전하게 수비하면 되는 겁니다. 예,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경영, 그러니까 배럭, 그리고 군수공장, 팩토리, 그리고 예, 우주공항, 그 스타포트의 이런 애드원 건물들 옛날 같으면 그 브루도어 같으면 컨트롤 타워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 갖다가 같이 공유하거든요. 스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군수공장에다가 뭔가를 빨리 달아가지고 화염차를 반응로 닮은 화염차 두 개씩 뽑을 수 있지 않습니까? 기술지 닮은 업그레이드 할 수 있고 네, 그 탱크 뽑을 수 있고요. 그렇게 할 거였다면 병영에다가 이미 뭔가를 지어서 군수공장 완성되는 타이밍에 수합을 했죠.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벤시는 간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구도상도 좋아요. 지금 갈만합니다. 김승철. 뭐, 예. 또 이제 일단 김승철 선수의 빌드가 통할 가능성은 일단은 좀 꽤나 좀 있는 상태에서 근데 그래도 벤시를 뛰면서 안전하게 수비하고 사량 만화도 많기 때문에 안전하게 예, 그냥 예, 본진 안에서 수비를 뭐 상대방이 뭐 해병까지 두 기씩 생산할 수 있는 반응도 달아주는 것도 좋고요. 예, 예. 게다가 뭐 투캐스 예, 그냥 벤시가 아니라 또 은폐 벤시임을 또 은폐벤시의 가능성이 뭐 거의 한 80, 90%는 되어 보이고요. 네. 아, 그리고 본진 쪽 계속 체크하고 있습니다. 이정우 선수. 자, 그리고 정찰 한번 더 가보죠. 본진까지 못 봐요. 네, 상대방의 조금의 압박도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은 예, 바로 또 예상해 볼 수가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고요. 예, 워낙에나 위치가 가깝기 때문에 일단 예, 은폐보다도 상대방에게 벤시 행기가 갔을 때 특히나 예, 멀티 유지 플레이를 상대적으로 좀 예측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면 상대방이 알아도 또 손해는 좀 안 볼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렇죠. 예, 빠르게 택트를 올려갖고 또 바이킹을 확보해 놓기만 하면 벤시에게 어느 정도 안 당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같은 체제에서는 분명히 당하기는 당하더라도 뭐 해병 좀 내주고 예, 뭐 일꾼 좀 내주더라도 내가 이제 멀티가 훨씬 빠르니까 예, 상세가 된다. 예, 그리고 바이킹과 예, 그런 이
그 스캔, 예, 컴셋이죠, 컴셋. 스캔, 이렇게 때리면서 바이킹으로 몰아내고 잡아내고, 이렇게 되면은 선 멀티 가져간 쪽이 확실히 유리할 수 있으니까요. 네. 그렇죠. 그러면서 일단 바이킹 한 기 찍고, 그런 다음에, 예, 군수공장에 뭐 스왑을 해서 뭐 밤까마귀 한 기를 생산해서 공항연구소를 짓게 되면, 그렇죠, 지나치게 수비적이기 때문에 사령부가 하나가 더 많아도 딱히 자원수급 상황에서 또 유리한 건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상대방에 대한 빌드에 대한 이해, 뭐 대비 뭐 이런 게 나쁘진 않습니다. 이외 밤까마귀까지 좀 지켜봐야겠지만요. 네, 게다가 그 클로킹이, 예, 그러니까 이 은폐가 개발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상대방, 그것도 해병왕의 해병들 아니에요. 해병들 이렇게 모여 있는 거 보고, 예, 몸을 약간 살릴 수밖에 없었어요, 벤시가. 왜냐하면은, 예, 그 방패 업그레이드는 방패 손으로 들지만 스팀팩 전투 자극제는 개발됐는지 안 됐는지 육안으로는 모르거든요. 네. 이렇게 톡톡톡톡 이렇게 컨트롤하고 있는데 갑자기 스팀팩 쓰고 달려들면 벤시는 녹는다는 거죠. 네. 자, 지금까지 벤시 근데 소극적으로 썼는데요. 돈 많이 들였잖아요, 벤시. 네. 그렇죠. 양옆으로 최대한 벤시를 상대방의 바이킹의 예측까지 못하는 지역으로 가서, 예, 스캔 뿌리게 만드는 거 좋고요. 네. 컨트롤에도 집중하는 모습 좋습니다. 네, 스캔 빼먹어야 됩니다. 스캔이 스캔 안 쓰면 다 전부 다 치켓차로 바꾸는데요. 와, 하나 잡아줬고요. 반대쪽 돌아가면 손차로 죽을 수 있어요. 저 벤시를 잡지 못하면 김승태 선수가 경기 유리하게 흘러갈 수도 있는 거였었는데, 네, 이게 한 개가 잡히게 되면 이후부터는 이 위축되는, 예, 그런 것들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하나도 틀렸습니다. 얘만 보면 되잖아요. 네, 그래도 이제 김승태 선수 한 개 잡힌 건 어쩔 수 없다라고 할지라도 스캔 에너지가 뭐 영원히 영영 뭐냥 무한정 1점차! 일났습니다. 상대방의 공성 연차까지 봤기 때문에 급해지는 마음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거 16강에서 최초의 2패 탈락자가 나올 수 있는, 네, 그런, 네, 분위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벤시의 돈 썼는데 벤시 두 개 그냥 다 떨어져 버렸고요. 네. 만약에 저 벤시가 안 잡혔다라고 한다면 멀티가 많이 늦어졌다라고 할지라도, 네, 이쪽은 이정훈 선수는 스캔을 쓰기 위해서 이제 에너지를 100이나 안 들였잖아요. 근데 그 100만큼 김수현 선수 같은 경우는 지게로운 것을 투하를 하면은 어떤 자원적으로 불리한 게 만약에 된다면 포기했죠. 예. 그러나 이렇게 자꾸만 스캔 한 방 한 방에 벤시가 떨어지게 돼서는 무조건 손해요. 무조건. 그러니까 벤시는 지난주에도 봤습니다. 살려만 놓으면 되는데 다 죽잖아요, 지금 나오는 족족. 네, 상당히 좀 아픈 뭐 상황인데, 그래도 상대방의 공성 연차를 보면서 공성 모드를 일찌감치 업그레이드 해놓으면서, 예, 상대방에 대한 수비를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 그리고 꾸준히 벤시를 찍어주는 거 좋네요. 어차피 자신은 지게로봇을 계속 떨궈주면서 자원 차이 다 좁혔고, 그러면서 꾸준한 벤시로 인해서 상대방의 앞마당 멀티 날아가게 되면 이 입구를 막고 벤치로 피해. 이렇게 되면 이정호 선수 굉장히 골치 아파집니다. 네. 처음부터 이정호 선수는 병력 뒤쫓고 나갔습니다. 아, 그래도 바이킹으로 완전히 시야를 확보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밀어붙이면 앞에 탱크, 네, 하나밖에 없거든요. 꽝 하면 터지는 거죠. 아니, 공성모드끼리, 네, 네, 공성모드, CG모드 탱크끼리는, 네, 부르고 똑같지 않습니까? 시야 싸움이에요, 시야 싸움. 네. 근데 특히나 언덕 위쪽에 있다고 해도 어떤 랜덤 데미지에 이런 영향 같은 게 없는 스타트의 경우에는 언덕 아래쪽에서 공격을 하더라도 시야만 확보되면 똑같습니다. 네. 네. 자, 은폐 벤시 있을 때 근데 바로 스캔 되면 무슨 벤시에 벤시는 나오면 다 죽어요. 그냥 녹았어요. 다, 예, 보이죠? 그렇죠. 입구 지역을, 예, 조여놓는 상황이고, 그래도 고작해야 벤시 한 기로 여기서, 예, 상대방의 멀티 좀 지연시키고 있긴 한데, 그래도 이정훈 선수 좋네요. 네. 바이킹 하나밖에 없는데 또 말이 때려주니까 금방 또 벤시 잡힙니다. 네. 그 에너지 낭비되는 만큼 그 지게차를 지게로봇을 투하할 수 없다는, 예, 이런 면이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만, 예, 어쨌건 그 에너지 50 써가지고 개스가 들어간 상대방 벤시를 갖다가 툭툭 잡아내는 거 아닙니까? 네. 자, 그러면서 앞마당 계속 봉쇄하고 있고 본인은 돌리고 있어요, 이정훈. 네, 그렇죠. 이제 안정감이 좀 생긴 상태고, 게다가 밤까마귀가 지금 당장 활약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근데 이러면서 자신이 바이킹으로 역으로 역전하는 방법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네, 이미 체제가 그렇지가 않거든요. 네, 지금 같은 경우는 그리고 공성전차 CG탱크가 이제 상을 해 13이나 되거든요. 그런데 야, 언덕 위쪽에 있더라도 상대방 공성전차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자, 네, 자동폭탑. 자동폭탑, 예, 해병들이, 예, 좀 위치를 잘못 잡아서 전투를, 예, 하지 못하고 있었고, 생각보다 재미 봅니다. 예. 예. 자동폭탑이, 물론 그냥 포탑, 예, 그냥 터렛, 미사일 터렛보다는 당연히 약하긴 약하죠. 그래도 지상 유닛, 그리고 특히나 자그마한 유닛들한테는 더 세거든요. 예, 경장갑 유닛들한테는 아무도 1위급 그란 말이에요, 저 자동포탑은. 네. 자, 이렇게 조금 하는 건 좋은데, 그 앞마당 봉쇄는 어떻게 할 겁니까, 김승철? 네. 계속 시간 흘러가고 있어요. 결국 바이킹이 없는 상태에서 앞마당에 내려가는 것이 좀 굉장히 어렵고요. 그래도 방패협이 끝났기 때문에 좀 변수를 만들기도 해야 하는데, 일단은
결국 노리는 것은 밤까마귀로 상대방의 변신 한 게 뭐 생산하다가 그걸로 상대방의 스캔 좀 적을 때 변신 맞는 생각이었었던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취소를 했나요 변신을? 그러면서 다시 한번 밤까마귀를 오히려 예. 아 변신기 생산했네요. 변신을 어떻게든 좀 네. 상대방 흔들 생각을 가지고 있네요. 네, 지금 지금만 봐도 야, 이 그림만 봐도 이제 그걸 확연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만 예, 언덕 위쪽에 있다고 무조건 유리한 게 아니라 상대는 언덕 아래에 있고 나는 언덕 위쪽에 있어도 자 내려가네요. 시야를 상대가 잡고 네. 있으면 상대가 더 유리해요. 홍사운전 차만 일꾼 동원하고요. 네. 일꾼 동원하고 자 바로 뚫어내나요? 지금이라도 뚫어내야 됩니다. 그렇지 약간 손해를 보긴 했지만 예 그래도 입구적을 뚫어놨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앞마당에 사령부를 내릴 수가 있고요. 하지만 이정훈 선수의 대처가 너무 훌륭합니다. 자원 피해도 받지 않고 있고요. 더 그리고 어차피 충분히 봉쇄하면서 재미를 봤던 병력들만 잃었거든요. 예비는 따로 있어요. 벤치 잡아주는 건 보너스. 스캔이라도 한번 쓰게. 네, 게다가 이제는 이제 미사일 포탑까지 지어놨죠. 경기를 거의 이제 굳힐 수 있는 분위기라는 걸 알기 때문에 변수를 이제는 이렇게 유리한 상황에서는 변수 조금씩만 줄여나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너무 잘해주고 있어요. 이번 턴은 병력들이 더 충원됐어. 더 보강돼서 네. 갑니다. 이정훈. 네, 어쨌거나 변신을 뽑으면은 어느 정도는 이제 본전은 찾는 네, 이 비슷한 정도 보통 되거든요. 옆구리치기가 옆구리치기! 이렇게까지 변수가 네. 거의 돈 낭비인 거는 이런 경기는 싫지가 않네. 아 여기 핵심 건물 다 이거 자전거리 안에 네. 들어오거든요. 네 그만큼 이정훈 선수가 오늘 경기 감각이 날이 섰다라는 것이고 네 일단 이것도 막기 위해서 손을 또 한번 감싸야 네. 된다는 겁니다. 막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손해가 많다는 거예요. 네. 막은 게 막은 게 아니에요. 네 밤까마귀가 뭐 해보지도 못한 그냥 떨어졌고요 또. 네 아래쪽 탱크 제대로 백업 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거 크네요. 막히지만 이것 역시 이정훈 선수가 이득을 봤습니다. 네. 게다가 탱크 위에 해병 떨궈져도 되는 것이고요. 아 이제 야 탱크 위에 네. 떨구는 게 아니라 그냥 대놓고 네 대놓고 그냥 뭐 의료선 치료하면서 버티면 된다 네. 그러면서 네 바이킹도 그냥 게다가 바이킹도 태워놨어요. 야 귀엽지 않습니까? 태우고 왔군요. 네. 네 바이킹도 좀 타있지 않습니까? 빨간 바이킹 바이킹 내보내기 얼마나 친절합니까 한글로 바로 읽을 수 있잖아요. 네. 예. 야 전 바이킹은 태우고 다니느니 그냥 날아다니면 되는데 네. 그러니까 근데, 지금 네. 이게 뭐냐면은 이정우 선수가 대충 한다는 거예요. 지금. 뭘 해도 됩니다. 네. 보여주지 뭔가 다 보여줘도 되는 거예요. 이건 나름대로 이렇게 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와, 쇼맨씨! 아, 여기는 목덜미예요. 이제 끝났습니다. 지지! 아, 이정우는 짜릿하죠? 이 기분! 네. 야, 전 몰라요, 선수 안 해봐서. 그렇습니다. 전 좀 해봤지 않습니까? 네. 저 기분 압니다. 좋아요, 그냥. 네. 일단. 이정근 선수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해냈다 이런 생각이 들만한 상황이고요. 상당히 침착하게 상대방의 모든 수를 맞상대할 때 이런 침착함 역시 결승전에 네. 많이 진출할 만한 그런 컬출한 실력을 가진 선수 맞네요. 네, 물론 그렇다 해도 이정훈 선수가 현재 진출 확정은 아니에요. 그럼요. 네, 2승 1패를 위해서 세면 물리는 경우 나올 수 있고 마찬가지로 김승철 선수 역시 이정훈 선수의 3승을 네, 바라면서 네, 하위 재경기가 나올 네, 이런 그 가능성 남아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정훈 하지만 상당히 유리한 조건 뭐 안 돼도 3명 중에 2명 올라가는 재경기가 남다고 엄청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김승철 선수는 뭐 자력은 이미 끝났고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정훈의 3승 다른 선수도 1승 2패 3명 나와서 3명 중에 1명 올라가는 재경기 그게 유일한 8강 진출 가능성입니다. 김학수와 김승철의 대결이 5세트 이어지겠는데요. 잠시 후에 두 선수들의 대결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